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어느 나라든 해외 파병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월남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해외에 군을 파견했는데 2003년 이라크전과 관련된 파병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군이 합동으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바로 중동의 위협이다 라고 단정하고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그 후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공병 건설 지원을 목적으로 파병을 요청했는데 이때 반미 여론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4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4월 30일에 573명 규모의 서희 부대와 국군 의료 지원단으로 100명 규모의 제마 부대가 이라크로 떠나게 됩니다. 파병 요청으로부터 실제 파병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 후에 2003년 9월 9일에 미국은 드디어 한국에게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한다는 목적으로 전투병을 포함한 더 많은 전력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전투병 파병이라는 요구에 국내 언론이 막 봇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빠를 낯선 나라의 전투에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외침이었습니다. 많은 진통 끝에 전투병 파견은 2004년 2월 14일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2004년 2월 23일에 평화 유지와 재건을 임무로 하는 자이툰 부대를 8천여 명가량의 사단으로서 창설하고 이라크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파병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으로부터 파병이 이루어질 때까지 167일이 소요된 것입니다. 약 40일과 167일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국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공군이 출동한 첫 전투는 개전 이틀 만인 6월 27일에 있었고 미국의 육군은 개전 6일째인 7월 1일에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2일과 6일 만에 남의 나라의 전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국전쟁은 전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한 그런 지원군의 해외 파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그 숨막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으로 펀토피아의 제니퍼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4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주말을 고향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인 이날 오후 그는 비행기편으로 워싱턴에서 고향인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로 날아왔어요. 밤 9시 정도에 이제 자야겠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대통령을 찾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건 전화였습니다. 카카, 매우 심각한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무초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그 전에 있었던 총격전과는 다른 본격적인 공격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애지스는 야간 비행이 위험하고 국민들을 놀라게 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해야 할 조치는 취했습니다. 오늘은 푹 주무십시오 라고 말했죠. 일설에 의하면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개자식을 저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데 1분도 아니고 단 한 10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과 방송에서는 남침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 트루먼은 한국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 직전에 무초주 한미대사가 보낸 전보가 그에게 건네졌습니다. 공격의 양상으로 보아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임이 분명해졌다라는 말이었죠. 12시 30분 애치슨 장관과의 통화를 끝낸 트루먼은 보좌관들에게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그는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어서 저녁 식사를 겸한 고위 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약 3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트루먼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회고록에 이때의 그의 생각을 다음의 글로 남겼습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세계로부터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고서 한국을 침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강한 공산국가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작은 나라들은 협박과 공세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번 공격을 방치한다면 비슷한 사건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듯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공항에 도착해서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향하는 차에서 트루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그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겠어. 블레어하우스에는 14명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전쟁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지지했어요. 이제 식사가 끝나고 식탁을 다 정리한 뒤에 딘 애치슨 장관이 상황 보고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참석자 전원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러스크 국무차관은 5년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국으로서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한반도가 공산화가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합참의장은 공산당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소련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트루먼은 참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후에 회의를 주재했고 그의 의사가 강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졌던 거예요. 트루먼은 브래들리의 말을 받아서 북한군을 저지해야 합니다. 소련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싫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국을 공짜로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의 결과 도쿄의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최대한 빨리 한국 측에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할 것, 그리고 미 공군력의 엄호 아래서 주한 미국인을 철수시킬 것, 그리고 제7함대는 필리핀에서 대만 해역으로 이동시켜서 중공의 공격으로부터 타이완을 보호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타이완을 보호한다고요? 타이완은 한반도와 함께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됐던 대만이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구제된 나라가 바로 이 타이완이었던 것입니다. 6월 26일 맥아더 원수는 한국군은 북한군을 저지할 수 없다고 완전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이날 저녁 트루먼 대통령은 블레어하우스에서 두 번째 긴급 강료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전 개입 결정이 공식화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공군력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거예요. 이제 한국전쟁에서 미 육군의 투입이 임박해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허전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쟁을 하기 싫다. 지난 5년간 애써온 것은 오늘 밤 내가 해야 하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북한군 탱크가 서울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일제히 나가게 됩니다. 오전 11시 30분 미 정부의 40여 명의 요인들이 백악관의 서관 강료실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트루먼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의해서 전쟁을 지도하라는 강료들의 충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결정을 의회하고 상의할 것도 없다.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해라는 것이에요. 전권 위임과 한편 이날 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편성해서 공산군을 저지하기로 결의합니다. 1950년 6월 30일 새벽 3시 국방부는 한국 전선을 시찰한 맥아더로부터 미국의 해공군뿐만 아니라 육군의 투입이 있어야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프랭크 페이스 육군 장관은 새벽 4시 47분에 백악관으로 전화를 걸어서 우선 두 개 사단을 한국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맥아더의 의견을 전하게 됩니다. 트루먼은 주저하지 않고 알았다고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회고하기를 나에게는 한국으로 지상군을 파병하는 결정이 가장 어려웠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는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는 것보다 이 결정이 더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서 자유국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또 아시아에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걱정 사이에 트루먼이 끼어 있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문의 비문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파병된 것입니다. 미 군은 3년 동안의 전쟁에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트루먼은 미군을 투입해서 한국을 지켜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미 군부는 한국은 미국이 싸워서까지 보호할 만한 전략적인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게 에치슨 라인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국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트루먼의 파병 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 참전의 결정적인 원인은 트루먼 대통령의 성격과 또 인간됨에 기인합니다. 그는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철도회사에서 검수원을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직접 작은 상점을 꾸려가다가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도를 낸 적도 있는 일반 서민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20세기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나쁜 시력을 무릅쓰고 프랑스 전선에 가서 포병 장교로서 용감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의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냥 솔직하고 순박하고 용감한데 또 힘센 사람이 막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의지되는 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단골 정신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땀을 확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슬며시 돌아서 공격하는 게릴라전이 아니라 공개적인 전면 남침이 이 반골 기질이 있었던 솔직 담백한 트루먼의 성과를 아주 그냥 확 자극했던 거예요. 한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 남침 소식을 접하고부터 맥아더는 정광석화처럼 막 움직인 거예요. 그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6월 25일 첫날 그는 워싱턴에서 승인이 나기도 전에 워커 8군 사령관에서 요코하마 항구에서 탄환, 박격포 그리고 소총 등을 실은 그 배를 한국으로 출발시켜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는 제7함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요. 도쿄 시간으로 6월 26일 오후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 공급과 함께 해공군력의 사용을 허락했는데 이게 맥아더의 선제적 대응에 추인한 셈이었죠. 6월 26일 무초 미국 대사는 미국 공군의 도움을 받아 주한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작업을 지휘합니다. 이틀 사이에 막 2,000명이 인천항과 항공편으로 일본으로 막 철수가 된 거예요. 6월 27일에는 처음으로 김포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져서 미국기가 석대 북한 야크기를 격추시키게 됩니다. 당일 오후에 워싱턴은 맥아더에게 해공군력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맥아더가 워싱턴의 승인 없이 그냥 자기가 가진 공군력으로 북한 전투기를 격투시켰던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곧이어 워싱턴의 승인이 딱 이루어지자 맥아더는 적군 집결지의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폭격을 막 명령해서 이틀 안에 북한군의 공군기 한 26대를 격투시키게 됩니다. 6월 28일 새벽에 맥아더는 수원 비행장에 도착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고 전투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마음속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일 미군을 신속하게 한국 전쟁에 투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군의 배후에 상륙 작전을 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드디어 6월 30일 이른 오후에 맥아더는 워싱턴에 미 육군의 한국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선 두 개 사단을 한국전에 파병해야 합니다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 한 개 사단이 3,000명에서 15,000명 정도였으니까 두 개 사단이라면 6,000명에서 한 3만 명까지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트루먼이 맥아더에게 처음에는 한 개의 전투 연대에만 사용을 승인했는데 이내 육군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다 해제한다. 그러니까 미 육군 투입이 드디어 결정된 거예요. 한국 전쟁 발발 5일 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에 있었던 미 24사단 21연대의 선발대인 스미스 대대가 벌써 항공편으로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스미스 부대가 오산 중리령의 북한군과 최초로 도전한 것이 7월 5일 바로 남침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미군은 150명의 사상자를 내고 참패하죠.
그렇게 물러나게 되지만 시간은 벌게 되면서 향후에 낙동강 방어선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맥아더는 7월에 이미 인천 상륙 작전에 대강을 세우고 8월에 합참의 허락을 받아서 9월 15일에 이것을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